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당뇨병이 아니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병도 역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도 결국 강의를 들어보면 유전자 변질의 원인은 모든 병과 다 같고 또 당뇨병이 낫는 것도 유전자 회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 아닌 병을 가지신 분들도 강의를 잘 들어보면 거기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당뇨병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병인데 정상적으로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이 있어야만 아마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 못 가는 것처럼 당이 없으면 우리 세포들은 작동을 못하고 여러분은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쓰러져 버립니다. 죽어요. 그래서 당이란 것은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동차의 그 휘발유, 기름 역할을 하는 물질이 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왜 빠져나가느냐?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져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피 속에 많아지느냐? 옛날에 건강할 때는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가 되면 피 속에 자꾸 당이 올라가요. 그 피 속에 당이 올라간다는 피 속에 당을 무슨 당이라고 불러요? 혈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혈당이 올라가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건강할 때는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자, 그래서 당뇨병은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이 조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혈당은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느냐? 자, 일단 우리 세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세포 샘플을 잠깐 보셨는데, 자 여기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에 세포핵, 이 세포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유전자라는 실뭉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게 있죠, 그렇죠? 땅콩 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은 뭐 하는데요? 엔진은 기름이 들어가서 연소되는 곳이에요. 그걸 타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요 빨간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만 당이 피 속에 있던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타요. 타면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생산되고 혈당을 더 많이 태우겠죠. 그렇죠?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미토콘드리아 측면에서 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었을 경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혈당을 잘 태우지를 못해요. 결국 이거 자동차로 치면 간단하죠. 8기통짜리 차가 있고 6기통, 4기통짜리 차가 있는데 8기통짜리 차는 기름을 훨씬 더 많이 먹죠. 많이 태우죠. 그렇게 힘이 좋죠. 그렇죠? 4기통짜리 차는 기름은 덜 먹는데 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비탈길로 올라가면은 8기통 차들은 그냥 하고 가는데 쉽게 달리는데 4기통 차는 어떻게 돼요? 하고 달려요. 빌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8기통들이 있고 6기통들이 있고 4기통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통수, 즉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자동차 기통수가 적은 자동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맨날 기운 없다 그래요. 기운 없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인데, 자꾸 뭘 못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뭘 먹으면 기운이 나냐고, 그런 거 뭐 몸에 좋은 거 사 먹는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기운이 나려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해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참 희한하게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미 없던 미토콘드리아도 다시 만들어내요. 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건 생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 미토콘드리아.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이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가서 나중에는 아주 피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운동한다는 게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많은 중요한 유전자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밥을 똑같이 먹어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 사람은 살이 더 빨리 쪄버립니다. 왜? 못 태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는데 다이어트라는 게 굶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굶으면 운동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운동할 기운이 없죠. 그래서 그 굶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그래서 굶으면 운동 못 하죠, 이제. 운동 못 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 줄죠. 그래서 굶으니까 체중이 일단 굶을 때는 줄어 안 줄어? 줄죠. 그럼 나중에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옛날보다 살더 쪄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가지고 운동 안 했기 때문에. 옛날하고 똑같이 먹어도 살 찌는 속도는 더 빨라져요. 그래서 아주 그 다이어트 한다는 게그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이 우리 건강한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대개 한 300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운동 선수들 주로 마라톤 선수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안 하면 300개에다가 250개, 200개, 150개 이렇게 쑥쑥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운동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은 사람들이 당을 잘 못 태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당을 처리를 조절을 못 하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당뇨병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이 당뇨병과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크게 그렸죠. 이 모세혈관 속에는 적혈구. 적혈구가 뭐를 이동시키고 있습니까? 산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 이 피 속에 이 파란색 점 이것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혈당. 이 모세혈관에 접해서 뭐가 있냐?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이게 이제 세포핵이고, 염색체고, 유전자고,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예요. 네 개만 그려봅시다. 그리고 또 세포가 또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이 혈당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 어디로 가야 돼? 타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또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혈당이라는 연료를 태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꽉 막아버리면 어떡해? 숨 못 쉬게 하면 어떡해? 예, 몸에 녹아있던 산소가 다 소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혈당이 들어오고 이제 연료죠, 그렇죠? 혈당은. 근데 이제 산소는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연료, 혈당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휘발유 탱크에 휘발유가 꽉 차 있어. 그래서 그 휘발유가 어디로 가요? 엔진으로 갑니다. 그렇죠? 엔진으로 가서 가고 이제 그 엔진에 산소가 들어와요.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에 쭉 세우는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지금 휘발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산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타요.
어떻게 해야 태워요? 시동을 걸어야지, 그렇죠? 시동을 착 걸어주면 그 순간에 엔진에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 치치치크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 치치치크 한 스파크 때문에 이제 그 산소와 휘발유가 결합한 것을 팍 태워서 폭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찌찌직이 천천히 들어가면 퍽퍽퍽 이렇게 폭발이지만은 찌찌직이 이제 1분에 뭐 300분이다, 1200분이다 이렇게 되면 치스카만 팍팍팍팍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급 찰수록 스파크가 뭐예요? 빨리 많이 들어가요. 싸구려 찰수록 그러니까 빵빵. 제일 싼 엔진은 통통배 엔진. 스파크가 찌찌직 찌찌직 하면 배가 통통통 가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 스파크가 온다. 스파크. 미토콘드리아 엔진에 스파크가 들어와요. 이 스파크는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특별 특수 주파수 전자파인데, 예, 이 특수 전자파를 만들어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자, 전자파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 뇌파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좀 다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생기, 생명,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의를 재밌게 듣고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러도 잊어버립니다요. 잊어버리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강의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수록 생기가 넘치게 돼. 잊어버리면 또 모르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던가? 유전자 강의 시간에 번쩍 켜졌다가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어떻게 켜진다고요? 번쩍. 그 번쩍이 스파크예요. 그럼 어떤 특별한 얘기. 야, 그래 그게 맞아. 진 뭐요? 선 미 이게 이제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번쩍이 있을 때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이고 미토콘드리아에 스파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번쩍.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갑자기 번쩍 뭐예요?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게 여러분은 뇌 안에 이런 새로운 스파크가 팍 생겨요. 새로운 스파크가 팍 생긴 이유는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신적, 영적 에너지가 그 스파크를 만들어주고, 그럼, 아, 그렇지,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덤하면 스파크가 없어. 그 말을 거꾸로 했네요. 스파크가 없으면 무덤덤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스파크를 팍! 팍 받는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뭐예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기가 돈다 그러죠. 눈에 생기가 돈다는 말은 이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어떤 사람들은 아하 순간.
아하 모멘트라고 그래. 아하 맞았어. 하는 그런 아하 할 때는 그 영적 에너지가 팍.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뭐라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났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면 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일수록 뭐가 확고해져요. 믿음이 확신이 팍 드는 거죠. 그러면 자 다 난 것이다 하는 그런 그러면서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에서 무슨 파로 알파파로 샥 바뀌는 거죠. 이래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스파크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의 종류는 어떤 거냐? 열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열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따뜻한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고.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혈당을 태워서 생기는 열이에요. 그 다음에 힘이 생겨, 힘이 생기고 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이 낮아져서 저혈당이 되어버리면 힘이 쫙 빠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정신도 못 차려. 생각이 그냥 희미해지고 그러다가 쓰러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은, 당뇨병의 문제는 이 혈당 조절이 문제인데, 문제인데, 혈당이 조절된다는 말은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잘 소모가 되면, 연소가 되면, 혈당 조절이 뭐예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들어가지를 못하는 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당이 어떤 방법으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에 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 문이라고도.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가만 관찰해 보니까 이 통로가 닫힐 때도 있고 뭐예요?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이 통로가 잘 안 열리는 병이죠. 통로가 안 열리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갈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통로가 안 열려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잘 연소가 되어서 소모되지 않으니까 혈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혈당이 올라가면 너무 많은 혈당이 피 속에 있으면 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모세 혈관. 뭐가 안 좋으냐면 이 모세 혈관도 이렇게 모세 혈관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자, 혈당이 높아지면 모세혈관이 자꾸 파괴될 수 있어요. 왜 파괴되냐면,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 망가질까요? 왜 망가지냐면, 이 모세혈관 세포에 있는 수분이 피로 자꾸 들어옵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이 자 김장하려고 싱싱한 배추는 빡
빳빳합니다. 그렇죠? 왜 빳빳해요? 배추 세포들이 물을 흠뻑 먹어가지고, 예, 빳빳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딱 부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짠 소금물을 타가지고 소금물 속에 배추를, 빳빳한 배추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흐늘흐늘해져요. 쭉 쳐져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숨이 죽었다 그러죠. 숨 죽었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빳빳하던 배추 세포 속에 들어있던 뭐예요? 수분이 소금물로 나간 거예요. 그런 현상을 뭐라, 무슨 현상? 그거죠.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수분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짜게, 맵게, 너무 달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 피가 너무 짜지고 매워지고 피가 달아지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부터 수분을 자꾸 뺏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 거 먹었다, 너무 짜게 먹었다, 맵게 먹었다 하면은 세포가 물을 뺏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가 땡겨요? 물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짜고 맵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 여기 우리 음식은 적당히 짜고 적당히 매워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싱겁게 먹는 것도 좋아요. 지금도 싱거운데,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싱겁게 하면 좀 여러분이 먹는 재미가 뭐예요? 없어져. 근데 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재미도 필요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간이 적당하죠? 그래서 맛있다. 참 우리 국이 다 맛있죠? 네. 미역국, 무슨 배추국, 뭐 콩나물국, 이게 다 희한하게 간을 잘 맞춰요. 그리고 뭐 나물 무친 거 뭐 이런 것들이 간을 참 잘 맞추죠. 그렇죠. 참 우리 주방 식구 분들이 참 이 손맛을 잘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 그 혈당이 높은 탓으로 모세혈관이 손상이 돼. 그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현상을 당뇨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당뇨합병증. 그래서 망막. 그 당뇨합병증은 어떤 곳에 많이 생길까요? 모세혈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망막도 보면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콩팥. 그렇죠? 그래서 콩팥에 당뇨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당뇨합병증은 절대로 안 낫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약만 계속 먹고 이러면 합병증 안 나요. 안 났지만은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합병증까지도, 당뇨가 나으면서 합병증까지도 문제없이 회복합니다. 합병증이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합병증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모세혈관 회복은 아주 빨리 돼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스트레칭 조금만 해줬다고 해서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새 모세혈관이 자꾸 뻗어나가서 모세혈관망이 아주 좋아져서. 여러분 벌써 한 며칠 하고 나니까 몸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완전히 이게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이 모세혈관들이 온몸 근육에 잘 퍼져가지고 피로감이 훨씬 덜해져요. 그리고 훨씬 가뿐해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뭐예요? 아주 몸이 가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저 통로가 저 당이 통과하는 통로 그 문이 어떻게 닫혔다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희한하게 꼭 엘리베이터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야 문이 어떻게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통로 옆에 스위치가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뭐가 와서 누르냐 하면 이 췌장에서 생산하는 뭐 인슐린이 와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쫙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발견한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하.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췌장에 있는 것 같다.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 췌장에서 인슐린,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못해도 당뇨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당뇨병은 당뇨병하고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당뇨병하고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걸릴 경우를 자가 면역성 병이라고 그래요. 방금 여러분이 얘기를 들은 상완의 경우도 이게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 시간에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안구건조증, 건성 안증후군, 뭐 이런,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완의 경우는 신부전증, 자가면역성 신부전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의 척추를 공격한다든가 눈물샘을 공격해서 눈물 생산이 잘 안 되겠어. 그래서 안구가 건조해진다든가 침샘을 공격해서 침이 잘 안 나와서 항상 자꾸 물을 마셔야 되는 소위 구강 건조증. 또는 이 변질된 T세포가 내 췌장으로 가서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세포만 골라가지고 파괴해서 인슐린이 생산 안 돼서 결국 당뇨가 걸리는 그런 당뇨병은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 파킨슨스병도 있거든요. 이 파킨슨스병은 내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로 올라가가지고 소위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 세포만 골라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럼 도파민이 부족해지죠.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을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아주 유연하게 하는 거니까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은 아주 흥이 많고 춤을 잘 춰요. 그래서
근데 이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뻣뻣해져요. 마음도 뻣뻣해지고, 몸도 뻣뻣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 글씨도 잘 안 써지고. 이것이 바로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아시겠죠? 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변질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이야. 유전자는 왜 변했겠어? 다 배웠잖아요. 뜻에 반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많은 해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을지가 바로.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환이가 나은 것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변질되었던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면 낫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나 병원에서는 못 낫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변질된 T세포 유전자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맨날 하는 치료는 뭐게? 자가 면역성 질병 치료하는 거. 면역 억제제를 줘가지고 T세포 자꾸 죽이는 치료밖에 안 해요. 그럼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일시적이고, 근본적 치유는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당뇨병은 소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가 면역성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가 당뇨병 걸렸을 때는 바로 자가 면역성 당뇨병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당뇨병은 소위 성인 당뇨병입니다. 성인 당뇨병은 췌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인 당뇨병은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제대로 잘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가서 여기 눌러주면 되는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이 안 열린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겠어?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스위치에. 스위치가 인슐린에 대하여 예민도가 뭐요? 떨어졌다. 얘기죠. 건물 엘리베이터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를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이 넘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신품일 때는 뭐예요? 살짝만 건드려도 되게 문이 샥샥 열렸는데, 이게 뭐 이제 오래되면 이게 접속불량이 돼가지고, 쎄레 눌려도 잘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눌려야만 간신히 뭐예요? 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가 그렇게 둔해져 있는 상태가 당뇨병이다. 둔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양의 인슐린으로는 문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놔가지고 더 세게 눌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왜 스위치가 그렇게 둔해져 버렸냐?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다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덮개가 덮여 있어. 저 없던 덮개가 왜 저렇게 덮여 있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덮개가 없어요. 당뇨병 환자들만 저 덮개가 덮여 있어. 그럼 왜 덮개가 덮여 있냐 하면, 여기에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필요가 하면, 필요가 있으면 이 덮개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덮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내 스위치 덮어 놀란다. 그 어떤 사람의 스위치가 그렇게 되겠소? 자, 덮개를 덮어 놓는다는 말은 사용을 별로 뭐요 안 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 놔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 안 하는 덮개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문을 잘 열지를 않는다는 말이고, 문을 잘 열지를 않는다는 말은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가는 뭐예요? 횟수가 적다는 얘기고, 그런 말, 그 말은 뭐예요? 에너지를 생산하지를 뭐예요? 않도록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뭐 안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또 안 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운동 부족이라는 게 참으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적당한 운동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1967년에 졸업했습니다. 1967년. 67년에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위 그 당시 말로는 자가용이라고 그랬어. 요즘 자가용이라는 말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자가용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몇 명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자가용이 꿈이었죠. 그때 도요다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생각납니까? 도요다 차인데. 크라운이란 차가 있었어요. 네, 크라운. 크라운 지나간다 그러면 막, 저 봐! 크라운 지나간다. 네. 도요다 코로나 조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현대에서 만들어내는 세나라, 뭐 코티나, 뭐 이런 거 있었어. 포니,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막 크라운 지나가면 막, 그래서 제 꿈이 뭐냐 그랬으면 베이지색 크라운. 베이지색 크라운. 그 당시 대한민국 차라 그러면 전부 새까맸거든. 예, 예. 그러니까 새까만 차가 지겨워가지고 베이지색 크라운. 예.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걸어댕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내려가지고 또 목적지까지 걸어가고, 학교도 맨날 걸어다니고. 아니, 운동은 뭐 맨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뇨병 환자를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 의과대학생으로 한 사람도 못 보고 졸업했다니까요. 예, 네, 한 사람도 못 봤어. 저 의과대학 졸업할 때. 당뇨병 환자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도 한국 사람들 당뇨병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의사님도 당뇨병이면 잘 모르고. 그렇죠. 예. 안 걸렸어요. 왜? 뭐 죽으라고 걸어다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이 덮개가 만들어져서 스위치를 덮개를 덮어버리냐.
그래서 운동 부족. 아,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경우는 뭐냐면은 고지방 식사입니다. 고지방 식사. 아, 요즘처럼 삼겹살 때려 먹어요, 사람들. 삼겹살 그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왜 문제냐? 고지방 식사. 자, 삼겹살에다가 튀겨 먹어. 튀긴 음식이 많아. 음식에 기름기가 아주 많아집니다. 기름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자, 이게 모세혈관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혈관. 이게 이렇게 잘 발달해야 돼요. 모세혈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그린 건데, 여기 적혈구죠. 빨간 게.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야. 피가 맑아. 그래서 적혈구가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아서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탁탁 분리돼서 어떻게 적혈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슉슉슉슉.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한 20분 있으면 이렇게 돼요. 네. 피가 끈적끈적해서 모세혈관 차원에서 적혈구들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여러 군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부족증이 생기겠죠, 여기저기.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게? 뻑적지근이야. 결력. 아, 아유, 왜 이랬지, 이거. 이제. 그래서 삼겹살 들이먹고, 이제 술 먹고, 자면, 자는 동안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뭐요? 이렇게 하면 노화가 아주 촉진됩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해. 자, 미토콘드리아에 간 이 당분을 혈당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야. 산소를 배달해주는 적혈구들이 다 길이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러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예, 네, 안 타지. 그럼 자꾸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먹었다 하면 이제 뭐 기름기 있는 거 튀기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술 먹으면 혈관 속에 지방이 쫙 올라갑니다. 아시죠? 술 먹으면 면역 세포, T 세포들이 막 죽어 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술이란 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 부족에 그 다음에 뭐예요? 고지방 식사예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졸업할 당시 1960년도, 여러분, 그때, 그때 종로 이강가에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한일관이 막 유명했습니다. 그때 무슨 행사 한다고 한일관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 불고기 파는.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 먹는다는 게 행사였어. 연중 행사였고, 그러니까 지방 섭취량이 아주 적었죠. 그러니까 뭐 모세혈관 저렇게 막힐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뇨병 걸릴 수가 없는 거야. 예, 네, 맨날 걸어 댕기죠. 그다음에 예. 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뇨병 환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뭐예요? 자, 1980년도,
90년대, 1990년도 되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한국에 뭐예요? 폭발적이에요. 네. 왜? 다 차 타고 댕기지? 안 그래 댕기지?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기름기 있는 거 막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폭발한 거야.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자, 운동 부족, 운동 부족하다, 고지방,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또 건강식도 해서 고지방을 안 먹어. 그런데도 이제 혈당이 높은, 혈당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산소가 고지방 식사를 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도 잘 안 탈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이 덮개가 생겨서도 잘 안 탈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타는 이유가 뭐예요? 스파크가 충분히 오지 않는다. 자꾸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겨. 기가 막힐 일. 기가 막힐 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뭐예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참,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니까, 자, 운동 안에 삼겹살 많이 먹어, 튀긴 음식 많이 먹어, 스트레스는 치열해. 그러니까 당뇨병이 젊을 때부터 생길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하는 편이고, 음식도 비교적 건강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뉴스타트를 배워서 박사님 시킨 대로 한대요. 근데 혈당이 안 떨어진다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파크 부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뉴스타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즐겁게 웃어보자 이렇게 안 하고 죽으나 사나 하는 사람들. 아이씨,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아이씨, 맨날 현미밥 먹고, 풀 먹고, 아이씨, 그리고 또, 아이고, 또 운동해야 된단다. 아, 에이, 죽으나, 뭐요, 사나, 운동하자. 에이씨. 이러면, 진선미를 느낄 수가? 없어. 지켜. 지켜면 유전자 꺼져요. 그렇게 이 마음의 문제가, 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당뇨병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걸리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 이 당뇨병이 나려면 이 덮개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면 끝나요. 덮개만 없어지면 자 정상으로 돌아가죠. 그 덮개가 없어지려면 덮개를 만드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며칠기가 가서 어떻게 꺼버려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도 뉴스타트,
우울증도 뉴 스타트. 당뇨병도 뉴 스타트. 상환이도 뉴 스타트. 그러니까 자가 면역 성병도 모든 질병이란 게 다 유전자의 변화로 오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근본적 치료법은 뉴 스타트밖에 없다! 하는 게 좀 됐어요.